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신문기사 하나를 가져와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보시다시피 근육질려가 얼굴도 살린다? 일 치과대가 개발한 체조. 핵심은 혀 운동을 하면 얼굴 형태도 달라진다. 그런데 그 안에 또 뭐도 있다? 아, 코골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. 혀는 근육덩어리다. 당연한 말이죠. 뼈가 없죠.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퇴화하듯 혀도 퇴화한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근육이 약해진다. 혀의 힘이 없어진다. 더구나 뒤로 넘어가는 힘 때문에 계속 뒤로 넘어간다 라는 개념이 맞겠죠. 그래서 실제 연하곤란, 삼키는 거를 힘들어하신 분들이 혀 힘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입니다. 그런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. 삼키는 거를 되게. 그래서 얼굴 구조가 혀가 내려오면서 얼굴도 이렇게 되고 입도 자꾸 벌어지고, 이 전반적으로 입술 근육, 혀 근육, 인후부 근육, 목구멍 근육까지 다 약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혀 돌리기 운동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좋겠다. 그래서 뭐 일본 뭐 치과대학 교수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훨씬 전부터,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입술 힘, 당연히 입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입을 꼭 담을 수 있는 힘, 그래야 자는 동안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죠. 입술을 담으는 힘이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요. 자, 보면 얼굴 주변 약 70종의 근육을 훈련시킨다. 우리가 표정근이라고 하잖아요. 그 근육들이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?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올라붙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. 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, 자, 여기서 보면 입을 벌리면 입이 자꾸 마르겠죠? 그래서 입술이 다물어지는 거가 중요하고, 또 입이 건조하면 치과적으로도 이 감염이 잘 되니까 그것도 예방하고, 혀 운동하는 이 기구 TSG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를 하면 침이 아주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 구강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런데 자, 이걸 열심히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상부 기도가 막아 생기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줄일 수 있다. 이거는 제가 경험해봐서 확실히 말할 수 있고요.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이런 바이오가드를 쓰고 자거든요. 안 그러면 막 이런 호흡 상태가 되기 때문에. 근데 요거를 제가 몇 주를 연속해서 계속 열심히 해봤더니 확실히 이게 아니고 가벼워졌습니다. 입천장을 누르는 이 간단한 운동을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. 이거는 입천장 모형을 그대로 본을 떠서 이거를 뒤집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꾹 누르면, 혀로 누르면 이게 혀 힘이 굉장히 가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. 그래서 혀로 누릅니다. 자,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구강 본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. 이 치아의 모양이 다 다르고 구강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구강 본을 떠서 이 치아, 혀의 힘을 고려해서 여성이나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, 좀 더 힘이 좋은 분들은 처음부터 좀 세게 할 수도 있고요.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이걸 못 밀어내는 사람들도 이게 좀 하다 보면 이제 충분하게 거뜬하게 밀어 올립니다. 처음에 이 덤벨인가요? 요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무거운 것도 잘 하는 것처럼 혀도 마찬가지 그런 단련 효과를 몸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혀 운동은
남녀노소 누구나 해주면 좋은데요. 특히 입 벌리는 사람, 입이 떨어져 있는 사람, 그 다음에 이중턱이 있는 사람,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어서 혀의 힘이 좀 약해지는 사람, 모두가 다 해야 맞는데, 그런 분들,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,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해야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 설골 자체의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럼 얼굴도 이뻐지고 숨도 잘 쉬고 기도가 실제로 넓어지니까요. 굉장히 많은 좋은 작용이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잘 보시고 다른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바이오 슬립센터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